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상구라고 하는 말씀 주제입니다. 비상구. 비상구.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제가 이제 그 피드백이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뭐 이거랑 이건 계속 듣던 말이었고 이렇게 짜증을 내냐 설교하는데 뭐 이런 말도 들었고 근데 그 별명과 피드백이 또 하나 늘었는데 너 왜 맨날 우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여기다 휴지를 갖다 놨어. 왜 맨날 우냐 울보냐 매년 말씀 전할 때마다 맨날 울고 그러냐 뭐 이런 것들 어떤 좋은 피드백은 또 이제 아 저 처음 봤다 설교자가 막 이렇게 그러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걸 처음 봤고 굉장히 문화 충격이고 당황스럽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왜 이렇게 질질 짜냐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리겠다 제가 혼자 울면은 막 울리리리 막 이러니까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뭐라는 거냐 뭐 이런 피드백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모든 설교자가 다 그렇겠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복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은 맡겨주신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 뭐 진심이었지만 특히 이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을 더 많이 담아서 좀 진심으로 좀 설교에서만큼은 좀 진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주제가 그냥 이번 주 설교가 아니라 이번 주에 못하는 한 달 넘게 고민하고 싸워왔었던 주제를 킵해놓고 다른 주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또 가르쳐주신 원리가 이번 주 설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이 좀 말씀해주시는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되게 치열합니다. 근데 제가 모든 분들이 자기의 맡은 영역에 다 전부 다 진심이시지만 특히 또 키퍼스 처치의 역할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지만 좀 키퍼스 처치가 좀 특별한 게 특별하다 다른 교회보다 특별하다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저희 아예 교회에 맡겨주신 게 역할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나가면서 동네 교회처럼 교회네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소망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또 끌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천에 의해서 끌려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이 한 번씩 거쳐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막 사역하다 힘들고 그러면 한 주 가갖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렇게 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물론 다른 예배도 있지만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그냥 한번 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이 주일 예배가 제 마음에는 늘 부흥회 같았으면 늘 부흥회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냥 한편 그냥 주일에 우리가 흔히 모이던 모임이니까 한편 나누고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것보다 오늘 왔다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시는 분들 잠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기 오시는 분들 멀리서 한번 마음 먹고 작정하고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주 설교가 조금 그런 마음으로 막 절절히 막 녹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소리도 지르고 막 윽박도 지르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가끔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저희 교회는 이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면 마음이 준비되신 분들이 오신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던 스타일대로 가갖고 다른 교회에서 하면 갑자기 성도님들 표정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런 표정으로 뭐야 왜 저래 막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정신을 맞다 여기 우리 교회 아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저도 여기서 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 어떤 말씀을 내가 죽을 써도 밥으로 드실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다가 딴 데 가면 이제 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 때문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입술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막 몇 번씩 엎었다가 처음부터 다 싹 다 지웠다가 다시 하고 왜냐면 일단 제 원칙이 설교 준비 원칙이 다른 성경과 제가 묵상한 묵상 노트 외에 다른 자료를 찾지 않는다 먼저 기본 틀이 잡히기 전까지 절대 다른 자료를 찾지 않고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찾아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실 거라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설교 자료를 일제 찾지 않고 제가 지난 시간에 썼던 설교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 묵상 노트 그 설교 그 성경만 가지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게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반복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그니까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도록 추상적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진리에서는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되어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제 상태도 저도 사람인지라 막 상태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내용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걸 막 다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편의 설교 주일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 예배가 생기면서 야, 나 이거 두 번은 못해. 제가 일주일에 이거 두 번은 못하겠다. 그래갖고 꼭 이제 물론 다음 이제 사역자들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은 이제 다른 사역자에게 맡겼지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하루에 이제 세 타임, 그러니까 하루 안에 세 타임을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세 번을 전하고 나니까 와 이게 딱 저녁이 끝나고 오는데 돌아오는데 아 설교가 조금 덜 마무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다시 또 가가지고 또 해야 된다 이게 막 찾아오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툭 건드신 마음이 나 마음을 확 다잡게 하는 좋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 은혜가 있었어요. 아, 저 이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규야 키퍼스 처치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내가 너에게 보내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잊지 말아라 저에게 보내주신 건 아니지만 물론 교회로 불러주셨지만 너에게 맡겨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잊지 말아라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막 진짜 어떻게든 살고 싶은 소망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거기 가봐라 이렇게 보내주신 거라는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데 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상태는 여전히 형편없는 놈이지만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 진심이고 전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어쩌면 한 번이실 스쳐 지나가듯 한 번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 번의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들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놓치지 않고 함께 확 붙드는 믿음을 확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성경에 되게 중요한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비상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상구.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괜찮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잘 들여다 보여지지가 않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특히 또 어려울 땐 성경 펼치지도 않아서 못 봐요 보통은 막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아무 어려우면 성경 봐라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막 신경질 내면서 그거 말고 좀 실제적인 솔루션을 달라고 아니 그게 솔루션이다 그때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상태가 안 괜찮으면 성경을 펼치질 않아요 그래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비상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제 말은 이 비상구는 아, 성경을 피해서 도망갈 길을 알려드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상태가 괜찮을 때는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들 때 있잖아요. 숨 쉬는 쉬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뭘 자꾸 해라 말아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 상태일 때는 성경을 잘 펼치진 않고 성경과 말씀을 자꾸 피해요. 뭔가 자꾸 내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그 아름답고 우리가 와 멋진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쓴 시의 배경을 보면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많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름답게 묘사된 이 표현들 자체가요 그걸 썼을 때 당시에 다윗의 상태는 거의 생사를 오가는 진짜 완전히 처절하게 막 어둠 가운데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시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한가로이 시를 쓰고 있었겠어요? 오늘 날씨 좋다 이러면서 그 강아지풀 하나 입에다 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막 쫓기고 막 절박하고 막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 시간을 통과하고 한 걸음 한숨 조금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때 한 구절 시의 한 구절을 적어놓고 이렇게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적었는데요.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제가 늘 하던 고백이 있었는데 치열한 게 저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처절한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치열할 때만큼 많이 배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치열한 순간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내 그거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누리면 돼요. 뭐 특별히 뭔가 묵상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치열할 때 있잖아요. 막 이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집중할 수밖에 없을 때 이때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와 은혜는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오는 깊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일 때가 그런 때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치열할 때 배우는 게 많고 처절할 때 배우는 게 많다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치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저를 치열하게 만들어주셔서 깊이 가르쳐주셔서 이런 용기는 저도 솔직히 없어요. 근데 치열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만큼 많이 가르쳐주실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던 기억이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묵상노트 기록하셔야 그 흔적들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기록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할 땐 뭔가 딱히 구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 자체가 은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뭐 따로 묵상하거나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그 상황은. 근데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땐요 성경을 펼쳐도 문자 그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형은 되게 버겁고 힘들고 이걸 펼쳐 앉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 그 어려운 상황이나 내 감정이 너무 크게 보여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지도 이해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딱 그런 때만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딱 그런 순간에 그런 상태일 때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그런 역할을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다가 위급한 상황일 때만 보이는 비상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요. 진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막막함에 놓여졌을 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과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보면요 의무적으로 비상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무적인 법적인 의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비상구 표시는요 전력이 차단되어져도 빛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모든 불을 다 끄고 집에 가도 그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그런 비상구가 있단 말이죠.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평상시에는 그냥 뭐 있구나. 그리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항상 비추고 있어요. 거기서 항상 거기서 작게나마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게 빛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완전 칠 같은 어둠이 딱 떨어졌을 때, 칠 같은 어둠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 비상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한 치 앞도 내가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더듬으면서 가다가 초록색 불빛이 뭔가 이렇게 복도를 비추고 있는 걸 보면 거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나갈 길이 여기로 가면 살 길이 있다라고 비춰주는 비상구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비상구 표시 사인은요 모든 전기가 나가도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아요.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비상구 계단으로 가지 않죠. 운동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건물이든 비상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적 자체가 비상구를 찾아서 가야지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가지만 평상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상구는요 항상 빛을 비추고 있어요. 낭비인 것 같아서 꺼버리거나 평상시에 별로 쓸 일이 없다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마치 이런 비상구의 역할을 하는 말씀들을 주님이 성경 곳곳에다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딱 들여다 보일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볼 수 있는 순간에 성경을 안 펼치니까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진 않으니까 못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상구는요 딱 불이 꺼지면 두드러지게 빛이 나요. 마치 어둠 속에서 나 여기 있어 잊지 마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꼭 나 들여다봐야 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마치 알려주는 것처럼 항상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비상구는요 존재한 일에 단 한 번이라도 쓸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 기능적이에요. 비상구는 만들어졌지만 그게 쓰여지지 않으면 너무 좋을 일인 거죠. 비상구가. 근데 이 비상구가 존재한 일에 한 번도 쓸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 비상구가 쓰일 때, 쓰일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비치해 놓는 거예요. 이 비상구 혹은 방화문 같은 거는요, 평상시엔 거들떠도 안 보고 쓰일 일이 거의 없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생사가 오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비상구 없으면 큰일 나요. 문을 열었는데 낭떠러지라거나, 문을 열었는데 그냥 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갖춰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사태일 때 비상구 표시가 밝혀져 있지 않으면 건물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당황해서 헤매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건물을 잘 알지 못해도 그 빛만 따라가면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에 반드시 존재하는 게 바로 비상구입니다. 평시에는 존재하지도 못하고 그 건물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 건물의 편의를 누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 그 빛이 생명빛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의미도 별로 크게 부여가 되어지지 않고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결정적인 순간, 생에 어쩌다가 한번 맞이하게 될 단 한 번의 순간 앞에서 이 비상구는요, 생명빛이에요. 막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그런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단 한 번에 쓰이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는 그 단 한 번에 쓰여지기 위해서 항상 비춰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훈련하고 점검하잖아요. 매년.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온 건물을 다 태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타이밍을 놓쳐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옮겨붙기 시작하고 있을 때는요, 그 불과 함께 타죽지 말라고 고개 항상 빛이 되어 있고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내버려두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갉아먹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돌파하고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더는 내가 의지로 버틸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닌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완전한 내 무력함 앞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요. 그 무력함 앞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는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서 뭔가 대단하게 특별하게 일어나, 돌파해, 응? 일어나서 걸어야지, 뛰어!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 안 하세요.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세요. 나 스스로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야, 내가 진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어?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간 것 같이 날개짓 하라고 얘가 얘기했어? 안 했어? 날아 올라 빨리 뛰어! 안 뛰어? 이거 봐라, 게을러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주님 막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알아서 뛰어넘어라 그러실 거였으면 예수님을 보내실 일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어렵고 막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무슨 특별한 믿음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때는요, 우리가 뭔가 더 해보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되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할 때 더 이상 할 수 없는 무력함 앞에 딱 주저앉았을 때는요, 하나님 굉장히 안쓰럽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스스로 내가 되게 힘이 없어요, 나 너무 무력해요 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툭 하고 기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툭.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오해해서 그런 순간에도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툭 기대는 거 못하게 될까봐 성경 곳곳에 그걸 남겨놓으셨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거들랑 이런 순간이 너에게 찾아오거들랑 반드시 찾아올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유한하니까, 무력해서 내가 전능하지가 않아서, 인간이 전능하지 않아서 맞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말하는 건 너희가 살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하지 않는 게으름을 있을 땐 그건 맞아야지, 그거 혼나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혹시 그런 얘기 때문에 더는 할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혹시나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실까, 이런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고 이거 혼자서 내가 혼자서 해결하고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버티다가 그냥 나가 떨어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상황에서는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가 게을러서, 평상시 얼마나 게을렀니 네가, 할 수 있으면서 얼마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거지, 오지 말란 말이 아니야 라는 성경의 말씀들을 곳곳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좀 이중인격 같잖아요.
그쵸? 구약 성경 보면 되게 이중인격 같아요. 막 이사야 보면 절반은 막 갖다 너네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너네 다 팔려. 그러다가 이거는 분명히 돌이키면서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고 버팅기는 교만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저 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하면 주님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나 여기 있어. 이리 와. 일로 오면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같이 중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되게 이중인격 같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더 해보는, 뭔가 더 특별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를 써가지고 막 엄청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멋지게 돌파하는 이런 믿음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더 해보기를 기다리신 것보단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되게 강하고 엄하게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은, 되게 엄한 잣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어려우면, 감정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럼 그럴 때 가면 뭐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려워해. 너 어떤 은혜 받았어? 어? 너 어떤 사랑 받았는데 그런 짜질부리한 거 갖고 감정 어려워하고 그러고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혹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뭐가 두려워 엄마?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 엄마? 이런 식으로 두려우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라고 하신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엄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날 보라고, 나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두려워해서 망설여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괜찮을 때만 찾고 하나님을, 상태가 완전 멘붕이고 메롱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해. 이런 상태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딱 주저앉자마자 기도하려고 앉으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뭐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해? 뭘 그거 갖고 있니? 이거 쫄보야 왜 이렇게 새 가슴이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보니 공동체에서 보면 공동체의 리더에 대한 인식도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무서워서 찾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 보보보 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그거 보이잖아요. 얘 지금 혼자 앓고 있구나. 찾아와. 내가 그거 갖고 뭐라 안 해. 찾아와. 이러는데도 계속 아우 아니요 아니요 저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동안 뭐 때문에 그러는데를 1시간 동안 물어봐야 돼. 1시간 동안 속 터져 죽겠어 진짜. 이거 앉혀놓고 이러고 죽을 쓰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 왜 얘기해 괜찮아.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막 속 터져서 막 물어보면 혼날까 봐요 뭐 이래요. 혼낸 난 제대로 혼나본 적도 없으면서 아 뭐 혼날까 봐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 리더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생겨지고, 리더의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려워하고 있으면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도 모르면서 해결한 다음에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 방법과 그 해결할 그 대안을 누가 제시해 주겠어요? 그럼 그 해결을 대안을 주실 분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또 혼자서 방법도 모르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런 거 혼자 해보려고 애쓴다 이런 마음보다 답답해요. 그냥 왜 그러는겨 도대체. 그래갖고 막 어려운 거 있다고 막 다른 사람 찾아가서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소연하듯이 해요. 야 이 공동체에서 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너가 만약 그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떤 건지 가장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성사님이요. 근데 왜 안 와? 무서워서요. 이게 결론이 그냥 혼날까봐 무서워서 혼나본 적도 없으면서. 제가요 여러분 설교 때는 제가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이놈 자식들 막 이렇게 하지만요 제가 새가슴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너네가 걸러서 갖고 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냐면 다 허락해 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 갖고 그래 그냥 뭐 해. 그리고 뒤에 가서 씨 그런 것 같고 막 혼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새가슴이에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쓴소리 하고 나서도 혼자 막 너무 괴로워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성격은 되게 소심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힘이 있고 잘 견뎌내고 있을 때는요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도 해봐, 오 이것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태도를 제시하시고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히 자신의 무력함 앞에 주저앉은 사람에게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 게을러 터진 이 돼지야 일어나 빨리 너 돼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이 다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교만해서 목이 뻣뻣한 자에게는 쳐서 한 번씩 꺾으시는 일이 있었어도 무력함 앞에 주저앉아서 내가 막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무력함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쳐서 일으키신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응원해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답답한 저를 인내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저에게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가 그냥 잘 그 시기에 맞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땐 이렇게 해야 돼. 버릇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 막 이거 아빠한테 버릇머리 없게 하면은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혼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근데 아이가 아프잖아요. 버릇 없어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그냥 제가 막 그런 이제 다큐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잘 보는데 즐겨 보는 건 아니에요. 즐거워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어떻게 이제 사람을 사는 거니까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들 이렇게 보면요. 막 평상시에 살 때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막 너무 어렵고 막 이러다가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한 산모가 이거 너무 마음 아프니라 막 생각하면 또 울 것 같은데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의사들이 한 거의 막 4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 남편이 막 죽지 말라는, 죽으면 안 된다는, 사람만 숨이라도 붙어있어. 이게 아내 역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사람만 있어라. 막 이런 마음을 안전부자하다가 사망 선고를 딱 내리고 나니까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요. 그냥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지. 너 피덩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다른 거 말고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만약에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갈 땐 너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이러면 너가 정말 많은 걸 누리게 돼 이렇게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완전 생사가 오고 가는 완전히 숨쉬는 것도 힘들어서 막 거의 절망해서 막 주저앉아 낙심은 왜냐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왜 오늘 주제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냐면 제가 메시지를 계속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살려달란 메시지가 그렇게 많아요. 살려달라고. 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다 살아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도 마음이 아프구나. 피덩이라도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셨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혼자 몸부림치다가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들, 스스로 걸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자들이 피할 비상구를 항상 말씀 곳곳에 배치시켜 놓으셨었어요. 나가 떨어지지 않게,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확 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곳곳에 말씀 가운데 배치시켜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괜찮을 때는 잘 들여다보이지 않고 큰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시간을 지날 때에서야 보이는 은혜의 말씀들이 마치 비상구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 비상구를 찾게 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일 좋죠. 그곳을 찾을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치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남겨놓으시는데요. 주님이 만일 너희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가지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쫓겨나가 있는 상태일 때가 만약에 벌어지면,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 혹여라도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막 너희의 원함과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자리 끝에 서서 이 정욕의 끝이 결국 이거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경험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그렇게 안 살았으니 나 힘으로서 염치가 있어서라도 돌아가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러고 앉아있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복과 저주가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날 때 있잖아. 기억날 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찾을 비상구를 하나 마련해 놓으셨는데,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평시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29장, 28장, 29장, 30장까지 보면요,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29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할 때 받는 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평상시에 뭐에 뭐 관심이 많겠어요? 순종했을 때 순종에도 관심이 없고, 순종했을 때 받는 복, 순종은 짧게 순종했을 때 받는 복,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복 여기에만 관심이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은 거들어갖고 완전히 다 털려갖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은 그 상황에선 뭐 그때 보이는 거들떠도 안 봤었던 그 이 신명기 30장의 은혜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평시에는 복을 받을지에 관심이 많지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도요, 보험 항목에 대해서 처음에 한번 뭐 이런 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 매일 그거 점검하면서 체크하시나요? 아니죠. 근데 그 보험 항목을 깊이 다시 들여다볼 때가 언제예요? 뭔 일 터졌을 때죠. 그때 다시 살펴본다고. 그때는 이게 당장에 현찰이 되거든요. 당장 이 막막한 상황에서 현찰이 되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이고, 그때는 되게 뚜렷하게 이 의미가 뭐예요? 막 배우려고 하고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거에 알아보게 되어지고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잘 살았다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필요 없어요. 잘 살았으면, 그냥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으면 30장의 말씀은 필요 없는데,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잘 가고 있으면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너희가 그 지경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겠죠?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과 같이 비상구 역할을 하는 말씀들을 곳곳에 두셔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 죽지 않도록, 절망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너무 은혜고 그냥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구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는 올곧아야 되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으니까 실수가 없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라서 느껴지는 어려움을 가지고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수록 말씀은 점점 더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괜찮기만 해. 맨날 항상 기뻐라. 어떻게 사람이 맨날 웃고만 다녀. 그 맨날 웃고만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맨날 어떻게 막 이러고 웃고 다니나. 어떻게 맨날 좋을 수만 있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웃을 수만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잘 다가오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기뻐할 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기쁜 상태일 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서는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그냥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잘 모르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흔히 하던 대로 돈 좀 줘요. 상황 좀 바꿔줘요. 안 바꿔주네? 나 절로 가요. 오우씨, 막 협박하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정서가 많이 나타나요. 왠지 하나님은 그런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그러신 분이시다 보니까 내가 그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말 못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더러 하나님 앞에서 올고 다야 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한 건요. 하나님께서 올 곳은 올고 드시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흐트러짐이 없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게 읽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지. 우리더러 하나님 앞에서 올고드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올고드라고 하신 게 우리가 올고들 수가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이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그 앞에서 내가 올고들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흐트러짐 없는 올 그런 사람이 될 수, 질서정연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발견해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알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올고 다야지 이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고꼬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닌데 실제로는 올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에 내 노력을 어떻게 그 기준을 충족시켜드려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좀 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걸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져서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까지 하는 마음이 잘못될 리가 있겠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보고자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곧았던 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 보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늘 하나님의 앞에서는 모자람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지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줄 알고 계세요. 제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절대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거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게으름을 합리화하거나 나태함을 용납하거나 믿음으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악심을 둘러내는 말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말씀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실 땐 서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스스로 의로워지라든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멋진 모습으로 믿음의 결과를 맺으라든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약 시키셨다면 그건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한계 이상의 것을 우리더러 하라고 명령하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자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마치 이건 내 문제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알아서도 안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안 되는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성경도 안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골마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흔히 사람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앞에서 어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들로 똑같이 인간이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내가 그걸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또 나 왜 이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또 그러실 때 있잖아요. 남녀 사이에서 특히 연애 기간 때 또 그러죠. 연애 기간 때 뭔가 서운했어. 서운해서 남자친구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야. 이미 표정을 썩었는데 아니야. 아무 말 없어.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건 남자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자매님들. 남자에게는 그게 뭐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까지 기능 없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만 알아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매님들 지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센스껏. 모르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라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하면은 너가 자꾸 그렇게 더 물어봐서 막 짜증날라 그래 지금 나. 더 짜증날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얹어서 그러니까 화를 자꾸 부추기게 되는 거죠. 화를 부추기게. 근데 그 왜 말을 못하냐면 차라리 뭔가 서운하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걸로 서운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너무 치사해 보여.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서운해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 혼자 난 이런 걸로 하는 진짜 서운한 것 때문에도 어렵고 그리고 이런 걸로 서운해하고 있는 나 때문에도 어렵고 이래갖고 짜증나는 이게 크리스천이 똑같이 분명히 어렵긴 어려워.
아, 똑같이 돈 문제로 어렵고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문제는 평상시 사람들은 어려움 그냥 아 어려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어렵다고 막 티를 내고 다니는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항상 감사하라 그러셨잖아.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 그래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걸로 똑같이 난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난 이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냐고. 난 왜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울해요. 크리스찬들 보면. 평상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짜질구리한 즐거움으로 그냥 막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은 복음으로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관계 때문에 어렵든 돈 때문에 어렵든 이게 어려워도 말씀이 있어 그래 성경이 있지 하나님 살아계셔 뭐 이런 걸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겨 이게 해결이 그거 막 답답해 죽겠고 나는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난 복음을 아는데 난 왜 이 모양인가 난 왜 하나도 변하지 않았나 왜 똑같은 문제로 계속 이렇게 해서 번복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 골마 터져요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더 우울해요 그냥 더 우울한 거예요 혼자서 끙끙할 때 자꾸 골마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복음을 들어놓고 이렇게 산다고 말해놓고 이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용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저도 고민할 때마다 거의 자학 수준으로 막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말을 해놔요 그냥 저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가서 앉으면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라고? 다시 태어나도 이 공동체 생활한다고? 뭐 이런 생각들이 슥 하고 찾아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결론을 맞는데 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 앞에서는 선포했었던 그 말씀이 나한테는 막 위로가 되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더 괴로워요 뭐야 나 떠든 말이 있는데 쪽팔리게 왜 이러는 거야 왜 해결이 안 돼 이러면서 혼자 거의 자학 수준으로 막 혼자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놈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냥 주댕이만 늘어가지고 이놈이 이게 막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던져놓고 이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 혹은 욕은 좀 욕 좀 먹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먹을 것 좀 안 남겨놨다고 서운해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내가 너무 유치하고 씨, 내가 지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네만 먹고 내 건 안 남겼고 뭐 이런 걸로 서운해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막 집에 들어와서 막 지금 막 힘들 때 막 뭐 힘들 때가 막 밀려오는 힘들 때 언제냐면 새벽 늦게 막 도착해갖고 혼자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잠들었으니까 그때 이렇게 사무실 앉으면 그때 이렇게 잠깐 약간 확 하고 밀려와요 몸이 가뜩이나 막 피로가 그게 막 2시, 3시 막 이렇게 들어와서 사무실 앉으면 아 물론 평상시에 너무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때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너무 잘해주는데 앉으면 아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는 막 바리바리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챙겨오려고 이러고 왔는데 아무도 없네 뭐 그냥 혼자 이런 밀려오는 약간 그런 공허함 비스무리한 거 아니야 이거 해결됐어 나 말씀 준비하면서 다 해결됐어 저는 막 먹을 거 챙겨갖고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막 뒤에서 막 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을 것만 들고 간다 말. 참나 진짜 아 괜찮아요 해결됐어요 말씀이 안 돼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비상구 찾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크게 하지 마세요 신경질 나요 다시 아멘 크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요 그 내 모습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농도가 더 짙어져요 그냥 나 쟤랑 관계가 어려워서 짜증나 쟤 짜증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우 쟤 그냥 안 만나면 되고 그냥 안 보면 된다고 하고 그냥 싫은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되잖아 사랑해야 된다 여기 되게 사랑이 없어 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아 진짜 너무 막 이러니까 어려움이 길어지고 시간은 늘어나고 농도는 짙어지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인간이라서 그냥 힘든 거라니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다운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난 믿음이 없어서 감정이 다운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제 자신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붙드는 게 믿음이지, 안 그렇게 되어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정서가 찾아들어오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성격이 모양이어서 새가슴이어가지고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인데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아 이렇게 같이 웃었다가 집에 가갖고 뒤에서 이불 깎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혼자 너무 속상해하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할 말 앞에서는 따박따박 못하고 뒤에 가갖고 씩씩대고 있는 저를 보면 너무 한심하고 이게 뭐하는 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집에 가서 이불 캐가고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막 열받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성격이 문양이어서 어려워하지 않는 게 안 되는데 이런 영역에서 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노련하게 이렇게 잘 넘길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규야 너가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시간에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말이다. 막 감정이 확 내 시야를 확 가려버리고 상황이 확 시야를 가려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말이야 평상시에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일 때야. 너 그때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때만 볼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성경 피하지 말고 너 지금 그 상태로 빨리 성경 펼쳐봐. 그때만 되게 뚜렷하게 삥 하고 저 비상구처럼 이렇게 평소에 조명이 있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삥 하고 빛나는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말씀 끼워 맞추란 말이 아니고 어려워서 뭐 이제 그만하고 떠나고 싶을 때 막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막 말씀 끼워 맞추라는 그 말이 아니라 딱 그때만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은혜와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상구처럼 불이 꺼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만 되게 뚜렷하게 보이는 은혜와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일취월장으로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탄탄대로 달리면서 급속도로 승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병사에서 장군, 장군에서 대장군, 대장군에서 왕으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까지 이렇게 세웠으면요. 그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 볼 수 있었을까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럼 이 다윗이 그냥 일주일장으로 그냥 쭉쭉 펼쳐서 야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내가 말 잘 들었더니 그냥 봐봐 막 일주일장 그냥 막 쭉쭉쭉 승진 그냥 최연소 그냥 쭉 승진하고 왕으로 딱 됐으면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 이루어가지고 대단한 사역들 하고 막 이러고 다녔으면 다윗은 평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 묵상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자리에서 보게 되어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 있잖아요. 안 벌어지면 너무 좋은데 피할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피난처가 우리가 피하러 간다는 말은 우리가 무력해서 피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일 텐데 그런 무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피하러 온 자에게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일에 놓여졌을 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가 아니었으면 언제 볼 수 있었을까요? 불이 꺼지고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만 볼 수 있는 입체적인 말씀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을 보면 저주예요.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어떻게 그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 그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 보면 막 절절하고 막 이런 상황 이걸 어떻게 복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천국 소망과 하늘 소망을 더 뚜렷하게 꿈꾸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언제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즐겁고 편안하면 아 지금 좀만 이따 불러주세요. 천국도 좋은데 여기도 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안했으면 근데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던 사람이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지금 잠시 잠깐 이별하는 그 아픔은 있지만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되어진 이 소망이 없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놓여진 심령이 가난할 때만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언제 경험해 볼 수 있냐? 애통하는 상태일 때요.
위로해 하네. 크,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걸 빠방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건 경험할 수가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을 언제 경험해 볼 수 있냐면 애통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건 좋은 겁니다. 애통하는 건 좋은 겁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애통함을 누리는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경험이 다들 각기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셔야 됩니다. 막 심령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인데. 근데 그때에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함이 언제 드러나겠어요? 그냥 막 불순한 의도로 막 몰아치는 막 그 분노와 막 시기와 이 안에서도 그 온유함을 지키는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온유함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온유함이 자는 복이 있다고 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배부를 것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심령이 가난할 때만, 애통할 때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만, 박해를 받을 때만 보이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분 좋고 내 상태가 괜찮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인간이라서 맛이하게 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말씀이 제가 솔루션이라고, 말씀과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런 정서 때문에 기분 좋을 때만 말씀 찾고 괜찮은 상태가 괜찮을 때만 말씀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그때만 볼 수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은 상태 괜찮은 애들만 쓰셔, 믿음 좋고 의지 강한 사람만 쓰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요, 우리가 상태가 괜찮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요, 어려울 때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복음 있잖아, 말씀 있잖아, 절대 이런 걸로 흔들려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릴 때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터를 의지하게 돼요. 그때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이분이 정말 붙들만한 분이시구나를 경험할 때가 언제겠어요? 아, 나 혼자도 잘 쏘는데 뭘 붙들어요, 붙들길. 정말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상태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회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서만 보이는 말씀이 본 적이 없어서 자꾸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말씀을 피하시면 안 돼요. 불이 꺼져 있을 때만 보이는 비상과 같은 말씀이 성경 곳곳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 차분한 상태, 막 격양되고 흥분되고 열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차분하고 냉랭한 상태에서만 깊이 들여다 보이는 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실 수 있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내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그때만 보이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피하고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런 상황에 주실 말씀을 찾으러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분 좋을 때는 또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나아가고, 모든 상황마다 말씀을 찾을 이유가 되어지느라고요. 그런 거라면 괜찮겠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상태가 괜찮으면 괜찮아서,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말씀을 펼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살 힘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발견한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은요, 오늘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으며 피난처로 피할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앞에 나아갈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가 은혜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버려,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함을 받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은혜로 결론 날 수 있는 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끝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보게 되어지면 은혜로 결론 내려진다는 거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감히 말할 수 없죠, 제가. 만약에 제가 그것도 은혜니까 감사함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안 당해봐서 그러지, 니도 한번 당해볼래? 뭐 이런 마음 드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막 그런 반감이, 말씀 나누는 저한테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거 자체를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그 막 당면한 그 수많은 문제들에도 말씀은 정확한 대안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말씀 정말 믿을만하구나, 하임 정말 붙들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어려운 가운데 붙들 대상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어려운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방법도 모르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오히려 그때 해결책은요,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길게는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한참 어려울 때는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커서 다른 게 안 보이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나머지가 또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결은 그때 상황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어려운 상황에 앞으로 봉착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피할 수 있다는 것. 자격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어졌다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진 게 큰 해결책 아니겠어요? 나 그런 상황 앞으로도 없지 않을 텐데,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라도 나한테 피난처가 있어, 피할 곳이 있다고, 나 거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알게 되어진 것이 진짜 해결책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피할지 몰라서 건물을 배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돼서 보이는 뚜렷한 비상구를 보고 뛰쳐나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져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서 막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 상황 가운데서 그래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면 피하러 가자, 도망갈 나는 피할 곳이 있어, 이렇게 갈 곳이 있다는 게 그게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의 감정이 많이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또 많이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관계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는 때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적어놨어요. 아, 말을 차분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지 말고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해라 라고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끔 하다가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또 이렇게 하면 막 이게 좀 가격이, 이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 말이 되게 따뜻하고 졸리시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조심은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의 감정이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해야지! 뛰어넘어! 그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였으면 했지 벌써. 네가 말하지 않아도 했다 인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많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괜찮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때는 상황만 바뀐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20대 때는 막 연애 문제 가지고 막 죽고 못 살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부르심이고 나발이고 뭐고 그냥 막 다 통째로 흔들려 버릴 만큼 막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20대에 막 그런 문제로 막 다 죽어가는 것처럼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여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그 상황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막 다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렇겠지만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 그때가 좋은 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혼하신 선배님들은 그게 뭐 그냥 그래 그때 좋은 때다 그냥 뭐 이런 생각 젊다 아유 팔팔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거 막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인생 조금만 살아봐도요 그거 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봉착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상황 해결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막 그 사람이랑 살면 지금 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만 같죠?
돈 문제 이거 막 해결되고 나고 막 이거 상황만 문제가 해결되면 나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겨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게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이것만 해결됐으면 이것만 원하는 대로 됐으면 이것 때문에 그 중요한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이 길 못 가고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젊은 시기부터 여러분 어린 젊은 시기부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피할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그 원리를 배우고 나면요. 앞으로 우리가 유한해서 무력해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수많은 청년들처럼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피할 피난처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갖게 되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젊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러 간 자들을요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성애가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부성애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애비야. 내가 네 애비다. 어? 뭐 혼자 이렇게 고아야 네가? 내가 네 애비라고 이렇게 부성애가 자기는 아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못하겠어 이러고 가면은 루와 막 그냥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막 하나님의 부성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부성애가 어디서부터 온 거겠어요? 모성애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에 부성애가 있다니까요. 그럼 부성애가 자극될 때 모성애가 자극될 때가 언제예요? 애가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막 추워하고 무거워하고 이러면 갑자기 막 갖고 아빠가 다 들어줄게 아빠가 들어줄게 아빠야 아빠라고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춥지 않아. 아빠는 괜찮아. 막 이렇게 해서 막 부성애가 자극되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성애가 자극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막 잘해서 아버지 저 오늘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버텼습니다. 오늘 하루 총성 막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니까 아빠라서 아빠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아 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은 부성애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와 안아주고 싶고 물론 이제 보호해줄 실력이 없을 때는 네가 알아서 해 왜 이렇게 질척대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품어낼 수 있는 마음과 여유와 실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날개로 피하러 온 자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자들을 결국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품어가지고 누구라도 품지 못하실 리가 없는 사람은 참 감정대로 기복에 따라서 사느라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품을 수 없는 분이 없어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달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묻는 자들이 확 하고 달려와 안기면 슥 하고 다 품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요. 이 부성애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추위 많이 타거든요. 근데 잠을 자다 보면은 방이 좀 추워요. 바람이 막 웅 이렇게 불 때가 있어서 막 방이 추우면 중간에서 애를 이렇게 재우면 얘가 아들이 이불 덮는 걸 답답해요. 두꺼운 옷을 입혀놓는데 한 번은 창문 쪽에다 발을 이렇게 내놓고 잔 거예요. 발이 얼음장이 된 거죠. 한참 추울 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물 켜더니 아빠 추워. 아빠 추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추워 여기서 발을 만졌을 때 얼음장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그 녹여줄 때 너무 또 전기장판이 뜨거우면 안 되니까 그걸 조절해가면서 너무 뜨겁진 않나 확인하면서 중간중간에 깨갖고 확인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따뜻하게 밤새도록 재워놨더니 이 자식이 지 자리에서 내가 자고 있다고 아빠 나가 아빠 가 이러니까 그걸로 또 되게 서운하더라고. 이 새끼고 내가 씨 밤새도록 해줬더니 이 새끼고 이 배은망덕한 음식이고 막 서운한 마음이 확 찾아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하지 말고 품어주신 아이 감사하다고 또 앵기면 지금 또 얼마나 아빠라잖아요. 아빠 부성애 자극하는 거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남자가 그 막 그 부성애가 자극될 때가 또 있죠. 뭐 연애할 때 특히 연애할 때 막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추워하고 있어. 아씨 오빠야 오빠 추워 오빠 추위 같은 거 몰라
시베리아에서도 반팔만 입고 있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또 괜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벗어주고 싶고 막 품어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가 막 대단하고 멋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보다 확 하고 앵길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빠로서 참 아빠 같다. 내가 아빠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야지가 아니라 아빠 하고 그냥 가면 아빠가 그치 내가 아빠지. 아빠야. 내가 네 애비다. 이런 마음으로 맞아주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달려나온 자를 하나님은 더 품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평안하시다면요.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세요. 그거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오해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고기를 일주일 연속 먹이실 때가 있어요. 가끔. 주님 왜 그러세요? 뭐 또 뽑아 먹으시려고 또 이러시나? 막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요. 누리세요. 근데 지금 폭풍과 같은 시간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때 더 뚜렷하게 보이는 비상구로 달려가시면 돼요. 그 문을 활짝 열면 우리가 살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성애를 자극하고 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성애를 자극했었던 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디 내 새끼를 막 이렇게 해서 부성애가 자극됐던 그 왕이 하나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9대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올그즈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25살부터 통치를 시작했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성전 정화였어요. 그냥 우상들 같은 거 신전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문을 보수하고 그냥 성전을 다시 개혁하는 이런 멋있는 행보를 막 걷기 시작해요. 25살에 여러분 25살에 25살 25살 이상? 우리 청년들? 25살에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곱고 얼마나 막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냥 흔들리지 않게 거기 이미 우상이 들어차고 있었으니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말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해가지고 마음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추진해가지고 그냥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대하게 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대로 진짜 강건하게 막 그렇게 추진해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다윗 왕 이후로 이렇게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도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칭찬받은 왕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막 성전 정화를 시작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죠. 정말 소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보겠다고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근데 그렇게 소신 있고 패기가 있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견고하고 그 강해 보였던 히스기야가 완전히 털썩 주저앉는 상황을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허락하셨어요. 뭘 보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대부분 점령당해요. 막 파죽지수로 밀고 내려오니까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 정도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정도라면 그냥 뭐 부각 주방 시카리라도 들고 나가고 어디 감히 막 이러면서 나가도 싸워도 싸웠을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그 소신 있고 패기가 있었던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던 이 히스기야가 겁에 질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그 제국이 쳐들어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정화하고 깨끗하게 했었던 성전에 있었던 은과 금들을 다 뜯어다가 그 아수르 왕들에게 넘겨줘요. 한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꼬라지가 다 팔아먹은 꼬라지 꼭 배드로 갔지 않아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랬다가 예수님 세 번 팔아먹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열심을 보였으면 하나님이 중간에 좀 나타나셔서 알아서 도와주셔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희생아 그렇게 할 때까지. 그 정도 패기와 열심히 하나님 위해 개혁을 일으켰으면 도와주실 만한데 잠잠하신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 속에서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에 보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할 때가 됐는데 막상 그때 출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짜 지금이야말로 그때는 내가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때 됐는데 지금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믿을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믿음이 드러날 때인데 그 믿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말인 거죠.
히스기야를 통해 본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아무리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의지로 잘 나아갈 때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그 꿈쩍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를 위해서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조롱하는 사람이 조롱하는 편지를 받아다가 조롱하는데 이걸 내가 대응을 못하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막 뭔가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놈이었는데 이 조롱을 듣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무력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로 가냐? 자기가 딱 뜯어서 팔아먹었던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아요. 엎어져서. 그리고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근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피하러 온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에도 없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피할 피난처로 달려갔더니 그때 주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딱 받아드시더니 열왕기하 19장의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화딱지가 나셨어요.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어? 내 새끼 이렇게 주저앉게 만든 놈 누구야? 나와 이놈 새끼 이래갖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 산의 왕에게 아수르 왕들에게 주님이 엄히 경고를 하시는데 네가 누구를 꾸짖었느냐? 어? 너 감히 내 새끼 건드렸어? 이 말이에요. 너 어디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렸어? 그랬더니 누구를 비방하였냐? 너 내 새끼 놀렸어? 어?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누가 너 내 새끼한테 소리 질렀어 너? 어? 어디 감히 눈을 높이 떠느냐? 너 내 새끼한테 눈을 불아렸어? 어디 눈을 불, 눈 안 깔아? 뭐 이런 거죠. 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러하였도다 너. 어? 어디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아!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하여 조롱하였는데 히스기야한테 겁줬다는 게 더 열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히스기야가 겁먹어서 저렇게 막 이렇게 있는 하나님한테 피하러 온 그 모습을 보시고 제가 벌벌 떨고 있는 게 그게 더 기분 나쁘셨던 거예요. 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너 어디 내 새끼 건드려? 어디 감히 내 새끼를 눈을 불아, 눈 안 깔아! 이 돼지 같은 놈이, 어? 확! 그냥 막 돼지 국밥을 만들어버릴까 보다 그냥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있는 대로 쏟아놓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 새끼야! 누가 흔들어, 내 새끼를! 누가 감히 흔들어! 저와 여러분을 막, 너 어디도 도망갈 데 없어. 너 피할 데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줄걸? 이러고 확 잡아 주저앉히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막 저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아, 나 진짜 못 견디겠는데 저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주님이 그때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새끼 봐라 이거 사단 이놈 새끼 너 대가리로 만족 못하지? 나머지 팔다리 사지백채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줘? 부셔줘? 어디 내 새끼를 감히 건드려? 어느 정도는 얘가 서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나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만 어디 주저앉히려고 내 새끼를 건드려? 이러면서 주님 확 끌어안으시고 확 팔을 안으로 굽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 내 의지가 바닥나고 내 최선의 끝 한마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손에 힘이 빠져서 내가 손을 딱 놓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누군가 날 붙들고 있었던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비상구로 가셔야 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피하러 가셔야 되는 분 완전히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께 달려가서 그때에만 볼 수 있는 은혜를 목격하시고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지금은 자주 전하지만 그 이전에 어쩌다 한번 전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한 분. 성규야, 너가 생각하는 게 너가 보고 이해하고 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바로 입으로 나오면 안 돼. 너 삶을 거치지 않고 너 입으로 나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지식 전달을 하는 강의를 한다거나 또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너가 만약 전하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각에서부터 바로 입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을 거치지 않고 나오면 너 가장 저주받은 인생 되는 거야. 너 쓰임받고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 되는 거야. 너 항상 두려워하고 깨어있어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서워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말 안 들어 사는 걸 이렇게 다 유심히 지켜보고 들여다볼 텐데 이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버텨야 돼.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실 느껴지는 정서는요 어려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삶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말만 떠드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어서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제가 느껴지는 정서는 어려움이거든요. 힘든 거.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그냥 확 쏘아 붙일까? 왜 난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막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왜 나만 당하고 있어야 돼?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딜 말씀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로 보답하시더라고요. 주님 그때만 볼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었어? 이렇게 보여질 만큼 종종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에게 물어보면 말씀과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만 한다고 되겠어요? 아, 다른 좀 실제적인 대안과 방향성 없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제게 말씀과 기도가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말해도 되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더 말씀을 피하고 잡지 않았죠. 평상시에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죽을 것처럼 어려울 땐요 그 말씀은 비상구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대안과 답이 성경 안에 있으니 그래서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인간에게도 최고의 솔루션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세요. 혹시 심령이 가난한 분이 계세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세요. 의에 주리고 목이 말라서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고 계신 분 계세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세요. 관계에서의 치열함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속이 다 뒤집혀 헤집어 놓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세요.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 성경을 펼쳐서 다시 정상이 아니라 그때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으로 성경을 펼치세요. 상황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내 문제, 건강의 문제와 병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병 자체를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상태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품에 확 갖다 안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좀 반듯하게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실 수 없게 해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좀 하고 싶으신데 내가 혼자 잘해서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저 혼자 해볼게요 라고 자꾸 버틸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고요. 그래서 힘들면요 그냥 그 상태 가세요. 속상한 게 있으면 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내게 속상해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버거운 건지 아시잖아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 주님이 똑바로 해 잘 살아가 아니라 아버지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자를 모두를 품으실 수 있는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품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려움은 어려워서 말씀 찾고 기쁘고 즐거움은 즐거워서 말씀 찾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과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이런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실제인 사람, 하나님이 실제인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 피할 곳이 있지. 나 있구나. 그래 나 열심히 막 혼자 해보다가도 하나님 저 진짜 더는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리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쉬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인생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책임져. 이걸 주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이셔서 예 저는 오늘 또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 볼 거예요. 왜냐면 넘어지면 넘어져서 저를 지탱해 주실 거고 잘 가고 있으면 잘 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달려 나아갑시다. 상태가 안 좋으신 분 계세요? 어려우신 분 계시다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괜찮아요? 아빠! 하고 달려 나아가세요. 괜찮으신 분 계세요? 그럼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저 이렇게 살았어요. 자랑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따로 뭐 크게 부르짖거나 크게 부르짖지 않으셔도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잠잠하게 주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잠하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